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누군가를 향한 심판. 신상 공개. 이름? 핸드폰 번호까지 올라왔던데요, 사진. 그리고 집 주소?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가해자의 얼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법이 못하는 일을 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사실 통쾌했어요. 부메랑을 맞는 건가?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성적인 건가? 지금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 물건, 가게, 장소에 대한 이제는 조금 더 나가면 지목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대응이 되겠죠. 사적 체제가 만연할 경우에는 사실은 사회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고 무법 상태가 다름 아닐 수밖에 없다. 개인이 또 다른 개인을 향해 겨누는 신상 공개 칼날. 누가 왜 이런 폭로를 하는 것일까? 사적 제재, 과연 정의 구현일까, 마녀 사냥일까? 사적 제재는 가해자들에 대해 법의 테두리가 아닌 개인적인 방식으로 보복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 역시 이러한 사적 제재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각종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가 공개돼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에서 있었던 한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의 신상이 공개돼 그 지역이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9월 9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 선생님의 발인식이 진행됐습니다. 수년간 계속해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다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만 김 선생님. 발인할 때 이 동네에서 정말 엄청 많은 인파가 와가지고 울음소리가 앞에 도로 넘어서 그 단지 안에까지 다 들렸다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슬펐거든요. 20년 차 초등학교 교사이자 두 딸 아이의 엄마였던 김 선생님. 여기 지금 박스 있는 거 제가 지금 아 여기 다 안에 뭐 들었는지만 보고 차마 제가 지금 다 정리는 못하고 그대로 놔뒀는데 이게 전부 다 선생님 파트로 놀랬던 게 2019년도 달력이 들었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가지고 들고 있었는 건지 그거 많이 들었겠네. 몇 년이 지났는데 왜 새로운 학교에까지 이 달력을 들고 갔을까? 김 선생님의 학교 유품에서 발견된 4년 전 달력. 그 해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 2019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 선생님은 1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지도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학생들이 한 4명 정도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생활 지도를 하면서 되게 좀 힘들다 뭐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지도에 이제 불만을 가진 이제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오고 김 선생님이 학생의 행동을 바로잡는 생활 지도를 하면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전화로 항의를 하거나 학교로 찾아와 이유를 따져 묻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가해 학부모는 모든 교직원이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학교에 쫓아왔기 때문에 특히 그 두 학부모는 항상 연대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민원을 넣어요. 김 선생님의 지도에 대해 특히 불만이 많았던 두 학부모는 교육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는데요. 민원은 학년이 바뀌었는데도 수년간 계속 이어졌습니다. 2019년 11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김 선생님. 선생님은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 김 선생님은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벗었지만
선생님은 정신적인 고통에선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 때 그러더라고. 누가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 그 학부모들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는 지금 혼을 낼 수가 없어. 왜냐면 교사기 때문에 어떻게 학부모들이 뭐 고소를 한다거나 법적 대응을 한다거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관리사들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4년여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던 김 선생님. 무기력과 우울감이 선생님을 짓눌렀습니다. 이겨내려고 노력했지만 힘에 부쳤던 김 선생님은 지난 9월 7일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그간 악성 민원을 넣었던 학부모들의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카페맘에서 난리가 났다. 그리고 마음까지 갔다. 뭐 인스타도 갔다. 뭐 막 그러면서 엄마들이 막 얘기하는 걸 들은 것 같아요. 그 후 한 가게의 유리벽에 항의 메모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의 가게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선생님을 괴롭힌 학부모들을 향한 은밀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한 SNS에 올라온 폭로글, 김 선생님에게 특히 민원을 많이 넣었던 두 학부모의 신상과 가족 사진까지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학부모들의 신상 정보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미용실과 김밥집, 부모, 그다음에 아이, 아이들까지 다 이름, 핸드폰 번호까지 올라왔던데요, 사진. 그리고 집주소? 집주소도 올라왔어요. 이 정보력이 대단하구나, 이걸 어떻게 서치했지 싶을 정도로. 누가 그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일까? 게시글을 올린 장본인은 닉네임 촉법나이트. 촉법나이트는 스스로를 만 10세 촉법소년이라 칭하며 팔로워들과 활발히 소통했습니다. 촉법나이트의 신상 공개 이후 해당 학부모의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남자아이가, 위아래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아이가 있었고 계란을 막 던지면서 창문이랑 그런 곳에 계란을 막 던지고 있었는데 주변의 어른들이 조금의 호응? 어떤 사람은 약간 부추김? 그 사람들이 어쨌든 선생님께 한 집들이 있으니까 부메랑을 맞는 건가 싶은 면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성적인 건가 싶기도 했고. 신상이 공개된 한 학부모의 김밥집.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엉망진창이 돼버린 모습입니다. 촉법 인스타를 통해서 오픈이 이제 그 동네뿐만이 아니고 정말 모든 대중들에게 오픈이 된 거죠. 그랬더니 더 많은 분노를 샀던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했던 학부모가 운영하는 미용실. 이곳도 사람들의 거센 항의 소동이 며칠간 계속됐다고 합니다. 미용실 주변 상인들에게 당시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계란 같은 거 있냐? 던지고 싶다. 맞아, 근절 나서 계란 손에 하는 거 있냐? 맞아. 코리가 건조물이부터 2, 3일 흑병님이 왔다 가야겠고요. 분위기 완전히 우리가 막 위축되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분노에 찬 항의가 이어지는 동안 촉법나이트 SNS에서는 응원과 지지의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팔로워 수도 눈에 띄게 늘어갔는데요. 촉법나이트의 신상 공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밥집과 미용실 학부모에 이어 세 번째 학부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다른 거 다 떼고, 미사려고 다 떼고, 남이 부여한 거, 상황적인 요소 다 떼고 그냥 탁탁 털어서 그냥 쭉
놓고 보면 이거는 그냥 복수 대행인 거고 여기 그냥 이거는 누군가의 감정 불이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납자 그대로 그냥 이거 이게 진짜 다 털어놓으면 그냥 가해자예요. 명예훼손하는 가해자, 남의 신상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가해자잖아요. 그 이상 더 있나요? 촉법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이 되면 처벌이 불가하긴 하지만 촉법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유포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피해자의 의사를 묻는 등의 행위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제 관심만을 위해서 이러한 정보를 게시를 했다면 이를 공익적 목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촉법나이트의 신상 공개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찾아간 김밥집. 항의 사태가 있었던 당시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해당 학부모에게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사 측에 해당 영업점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연락이 와서 네. 이제 군중들이 가게 앞을 점령하고 계란을 던지고 하는 행위 때문에 영업을 하기 힘들다. 라는 연락이 먼저 왔고요. 다른 점유님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해지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해드린 겁니다. 미용실의 상황은 어떨까? 항의 사태 이후 미용실도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상 공개 당하신 거 관련해서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아 이게 피해를 많이 당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 신상이 공개된 학부모가 운영하는 체육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체육관 학부모에게 신상 공개 이후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로 다 봤죠. 요 합기도장 그럼 아예 그러면 문을 닫으신. 네네. 괜히 또 뭐 하기도 그렇고 막 사람들 만나기도 그렇고 아이프도 말 그대로 대행이 비친 것 같은 것도 똥 생기고 막 이러니까. 최근에 올라온 촉법나이트의 게시글. 신상이 공개된 한 학부모의 자녀가 전학을 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생의 얼굴과 전학 간 학교 이름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전학을 항의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수업 도중에 손등을 다친 학생의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보상을 요구받았던 고 이영승 선생님. 결국 개인의 돈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재직 중 반 학생이 수업 중 사고를 당해 4년간 학부모로부터 치료비 요구를 받아왔던 고 이영승 선생님. 이 선생님은 학부모 계좌로 50만 원씩 8개월간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꿈꾸며 시작한 교사 생활. 하지만 학부모들의 민원을 혼자 감당하며 하루하루 힘들어하던 이영승 선생님은 결국 지난 2021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 이영승 선생님 사건에도 등장한 촉법나이트. 촉법나이트는 이 선생님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학부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학부모의 얼굴은 물론 자녀의 얼굴과 현재 다니는 대학교 이름, 학부모의 핸드폰 번호, 그리고 직장 정보까지 낱낱이 폭로했는데요. 사람들은 이번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해당 학부모의 직장에 그녀를 해고하라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다수가 수술을 받으세요. 진짜 왜 뭐 택시도 많이 오고. 그 업무를 못했어. 전화 받. 아유, 그놈은 쫓아온다는 거 뭐. 뭐가 날리신다 보니까. 회사 게시판에도 해당 학부모와 회사를 향한 비난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회사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학부모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최종 해직 처리됐는데요. 일련의 사태에 대해 고 이영승 선생님 아버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위법 있으면 벌을 해야지 우리 영승이 첫째자를 그렇게 그 사적인 제재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유가족은 교육당국 관계자 5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가장 많이 쓰시던 단어가 진상규명이었어요. 근데 결국엔 학교가 지켜줘야 하는 게 맞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게 맞았는데 왜 그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았냐라는 점을 가장 좀 문제를 삼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망 이후 2년 만에 고 이영승 선생님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촉법나이트는 자신의 신상 공개로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았다면 순직 처리는 불가능했다며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욱 당당하게 사적 제재를 해나가겠다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누군가에 둘러싸여 있으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감각을 느끼게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긍심, 영웅심리. 그게 조금은 자기가 뭔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 있는 사람, 권능감을 좀 느끼고 있는 상태 같아요. 교권 침해로 고통받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 그리고 그 사건에 분노한 익명의 폭로자 촉법나이트. 본인이 언급한 대로 만 10세의 초등학생 소년일까, 소년을 가장한 성인일까, 과연 그는 누구일까? PD수첩 제작진은 그의 정체를 알기 위해 촉법나이트 게시글을 뒤지며 단서를 찾았습니다. 게시글 중에 언급된 한 변호사. 촉법나이트는 여러 번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는데요. 혹시 촉법나이트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 그를 찾아가 봤습니다. 촉법나이트가 본인을 언급한 건 한번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촉법나이트랑 연락을 한 적은? 없습니다. 천 변호사는 그동안의 교육 관련 소송 경험을 토대로 블로그에 관련 법 정보들을 올려왔는데요. 게시글 중에 촉법나이트의 행위에 법적 조언을 하는 글도 있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중고등학생은 아닐 것 같아요. 낮에 글을 올리고 그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통상.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대학교 20세 이상일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법조계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이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28일 촉법나이트에 새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촉법나이트 지지자들이 모임을 갖는다는 공지글이었습니다. 이곳에 촉법나이트가 나타나지 않을까. 제작진이 모임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여의도 국회 앞 집회 현장.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교원 총궐기 집회였습니다. 집회 참가자 대부분이 선생님들인데요. 이곳에서도 촉법나이트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공지된 모임 장소는 한 지하철역 입구. 저기 MBC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촉사단 촉법나이트 아세요? 그죠? 그 정모 여기 기다리시는 거죠? 아니 이게 우리끼리 모였는 거예요. 왔어요? 아니요. 그럼 만나보신 분 없으세요? 만나본 적 없어요. 아직만 말고. 일명 촉사단이라 불리는 촉법나이트 지지자들. 채팅으로 연락하다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촉법나이트에 대해 알고 있을까? 근데 사실 그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20살이든 30살이든 직장인이든 대학생이든 우리는 상관없다고 했죠. 촉사단은 제작진과 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촉법나이트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허락받아야 돼. 그신 어르신들이 무슨 허락까지 받으세요? 아니, 너무 무서워. 아시잖아요. 되게 무서워. 그 촉법. 아, 촉법이 불가피해서 순간도 무서워. 말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성격이 막 이랬고 진짜 높았고 직진이어가지고 네. 하늘 때 정말 무섭지 않아. 촉법나이트를 지지한다면서도 유난히 그를 의식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촉법나이트를 무서워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게시글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촉법나이트의 신상 공개 행위에 대해 개인 메시지를 통해 우려를 표했던 한 선생님.
그러자 촉법 나이트는 그 선생님의 말에 반박하며 개인 신상을 공개하고 행적을 비난했습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권력화 되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촉법 나이트에게 한번 그 점 찍히면 이 사람에게 밑보이면 그 사람의 신상이 다 털릴 것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상을 알고 공격할 거라는 공포. 이 공포가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게 될 거예요. 대전 김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위해 노력했던 박소영 선생님도 공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사적 제재에 대한 의견을 말했던 한 방송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분명히 가해자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돼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저는 사실 조금 우려스럽고요. 지금 순간은 시원할 수 있겠으나 저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겠구나. 촉법 나이트는 박 선생님이 쓴 엉뚱한이라는 표현을 지적하며 자신은 올바른 길로 간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일제히 박소영 선생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촉법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냐부터 시작을 해서 노조가 제대로 한 일이 없으니 이렇게라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촉법이가 이렇게라도 했으니 그 사람들이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정말 근거 없는 비난과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를 다 저희에게 쏟아부으시더라고요. 마음고생 끝에 박 선생님은 해명글을 올렸고 촉법 나이트는 더 이상 오해하지 않겠다며 박 선생님을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전과는 정반대의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좀 씁쓸했어요. 본인들은 그냥 사과했다고 끝났다고 할진 모르겠지만 뭐 제가 받은 상처는 말할 것도 없고 저희 그것을 보면서 저희 집행부 더 나아가서 그 교사 노조 선생님들이 다 상처를 받으셨거든요. 대전 고 김 선생님 사건과 관련한 신상 공개 사태를 지켜봤던 같은 지역 학부모들은 이번 일로 느낀 게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느꼈던 게 확실히 이게 사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사건 위주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조금 아래로 내려가고 이 사람 자체를 비난하는 걸 포커스가 맞춰져서 좀 위험하다. 신상 공개가 지금은 한 번 봤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지가 나 그래서 저는 제가 인터넷이나 SNS에 저의 모든 기록을 삭제했어요. 언제 내가 어떤 일로 이 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신상이 공개된다는 게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제2의 제3의 이런 촉법이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대전 의정부 교사 사망 사건에 이어 촉법 나이트는 계속해서 새로운 대상을 찾아 신상 공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상 공개와 같은 사적 제재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합니다. 통쾌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적인 게 못해졌다고 해서 박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근데 그것만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억울한 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쉽게 개인적인 판단이나 감정에 의해서 찍혀버리면은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복수를 하게 되면 예방의 목적보다는 응보의 목적이 치중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 형사사법이라는 것이 어떤 사인의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주관에 또는 감정에 의한 제재는 사실 그런 여하간의 기능들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무법 상태와 다름 아닐 수밖에 없다. 촉법 나이트에게 신상 공개를 하는 이유를 듣고 싶었습니다. 대면 인터뷰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끝내 거절했습니다. 결국 서면으로 촉법 나이트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상 공개를 하는 목적에 대해 물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순직 인정을 받는 것과 가해자들이 합당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의 해직과 이영승 선생님의 순직 인정, 국민의 분노가 아니었으면 공적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움직였을까요?
신상 공개의 위법성을 알고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책임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촉법나이트와 같은 사적 제재 논란은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20년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던 디지털 교도소. 이 사이트에 신상 정보가 올라간 한 대학생이 결백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의사는 재판 끝에 결국 무고함이 밝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상 정보 공개가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이혼 후에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 얼굴, 직장 등을 공개한 배드파더스라는 이름의 또 다른 신상 공개 사이트. 이 신상 공개가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공익적 목적인지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됐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이었던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인 항소심에선 유죄 판결이 내려져서 최종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 없는 피해자를 낳을 위험성이 있고 명예훼손이냐 공익적 목적이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적 제재인 신상 공개. 왜 계속해서 생기는 걸까요? 6천만 날리고 저 월세 살아요. 돈 날리고 돈이 없어서. 4년 전 자동차 잔존물 대출 사기를 당했다는 강경희 씨. 지인의 부탁으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모두 사기였습니다. 폐차 직전에 수입차를 고가인양 둔갑시켜 대출을 받게 한 것. 이자까지 총 1억 2천만 원에 대한 할부금을 매달 204만 원씩 4년째 갚아오고 있습니다. 진짜 껍데기만 남았네요, 진짜로. 깡통차, 뼈다구차. 자기네들 뼈 같다고 가족이라고 그래요. 자기네들끼리. 자기들이 팔면서. 응, 뚝딱 가족이라고. 팔을 보게 되신 거는 언제? 한 5, 6개월 있다가 봤죠. 왜냐하면 그 할부금을 내는데 너무 힘드니까 9천만 원짜리 차라니까 차를 안 보여주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걸 팔든지 수리를 해서 팔고 이제 나는 할부금을 줄이라고 그랬죠. 가서 봤더니 이 모양인 거 200만 원짜리. 2년 전 강경희 씨는 자동차 매매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황. 때리는 뭐 시어머니 뭐 말리는 시누이가 되면 형사들이 너무 미운 거야. 그게 2년이 돼도 지금 안 끝나고 있잖아. 일쓰니까 제가 형사들을 보는 눈이 어떻겠냐고요. 안 그래요? 나는 지금 뭐 한 15일만 되면 내가 피가 거꾸로 섰는데 그 저기 뭐야 할부금 낼 생각하면. 사건 해결을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가 찾아온 곳은 한 개인 방송 운영자의 사무실. 내가 진 대표님 그 너무 답답해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일주일 꼬박 밤을 새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어요. 내 것도 이거 가져가면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도 있을까 싶어서 일주일을 봤어요. 지금 하나도 안 돼. 9천만 원이라는 돈을 그것도 이자부터 산 1억 2천만 원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내고 있어. 지금 이런 잔존물을 하는 매매 상사가 이거 하나만 했을까요? 정말 많이 있겠죠. 저도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그 영상 올리고 글 올리고 영상 올리고 하면 제 분들 많이 올 거예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예. 고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 사건 수사가 시작되지 않는다. 뭐 이런저런 뭐 증거를 좀 더 갖고 와야 된다. 뭐 이런저런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힘드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게 많으니까 뭐 증거를 만들어내기부터 시작해서. 네. 중고차 매매업을 16년째 해오고 있는 진영민 씨. 6년 전부터는 자동차 사기 사건 영상을 개인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쭐게요. 차량 이 소비자분께서 이 차를 마음에 들어서 산 거예요? 아니죠. 강매하신 거잖아요. 소리 엄청 지르고 그랬던 거 다 알고 있어요. 돈 돌려주세요. 아이고, 인사 부르세요. 아시겠습니까? 저도 8년 됐어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기업체를 찾아가 사건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지 않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그 전에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기꾼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겠다라고 으름장을 제가 놓고 있는 편이에요.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신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민 씨는 지금까지 사기 피해자 천여 명에게 환불을 받아줬다고 합니다. 16만 구독자를 보유한 개인 방송. 그런데 신상 공개 영상에 대해선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기에 대해서 다룬다는 게 그 금전적인 걸 너무 쫓아간다는 그런 인식을 또 가질 수 있어서 더더욱이 수익 창출을 안 하고 있고 또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그 뭐 아무리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가 됐다고 해서 저를 고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는 사유가 되죠. 진영민 씨를 찾아온 아버지와 아들. 사회초년생 아들이 택배회사에 취업을 했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취업과 고수익을 믿기로 시세보다 높게 택배차를 구매하도록 한 것. 일단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차량입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2,200만 원을 진행을 하게 됐고 이 업체를 찾아가거나 그리고 이 업체에 빨리 환불을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이 행정비용 350만 원 나오는 것도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당신을 채용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행정비용이 들어가니 350만 원을 받아야 된다. 예, 터무니없는 내용이지 않을까요? 그 누가 생각을 해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진영민 씨가 카메라와 함께 택배 회사를 찾았습니다. 8월 달에는 오지스였어요. 근데 벌써 두 달 만에 지금 물류로 바꾸고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업자 바꿔가면서 안녕하세요. 부장 좀 찾으러 왔고. 안 계세요? 공용 오피스 한편에 자리한 작은 사무실. 앞으로 취업할 사람들의 면접 시간이 줄줄이 잡혀 있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 계속.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택배 물류 쪽에서 면접 보고 여기서 차를 구매를 했는데 예, 이제 행정비 350만 원 비싸게 그리고 차량도 비싸게 구매를 하시니까 제가 택배 지입차에 대해서 오랫동안 다루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예, 환불 받으려고 전화드린 거예요. 누가요? 제가요. 그런데요? 예. 차를 되게 비싸게 그러니까 차를 되게 비싸게 팔았잖아요. 행정료가 350이나 주고 그리고 총 다 해서 2,200만 원을 주고 샀잖아요. 네. 씨가 그죠? 근데 그게 시세가 있고 들어가는 세금이 있고 아니 제가 중고차 매매업을 16년째 하고 있는데 왜 차 시세에 대해서는 저한테 말씀해 주실 게 없고 업무방해죄로 고발되실 수 있어요. 하세요. 괜찮으니까. 이해하시고 계시고요. 네. 네. 정 환불 안 해주고 하면은 이 내용 자체를 이 업체를 제가 공개함으로 인해서 뭐 제가 고소를 받는 건 받는 거고 이제 여기서 더 피해자가 안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이렇게 부닥쳐 봐야 돼요 계속. 네. 사적 제재에 도움을 받았다는 또 다른 사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여주는 유진 씨. 작년 그날의 사고 이후 호신용품 없인 외출할 수 없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그걸 주머니에 넣고. 네, 계속 이렇게 쥐고 있는 거죠. 사실 아무도 안 공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정신적으로 불안하니까 이거라도 잡고 있자라는 마음으로 항상 누군가에게 공격당하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사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 무렵
집으로 가던 유진 씨 뒤를 한 남성이 쫓아왔습니다. 남성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와 유진 씨를 가격해 쓰러뜨린 후 발로 머리를 집중 공격하더니 그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7분 후 가해자 남성이 공동주택을 나갔습니다. 유진 씨가 발견된 곳은 공동주택 복도의 CCTV 사각지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의식을 잃고 나서 정신을 차렸더니 이미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눈을 떴을 때는 너 모르는 사람한테 맞았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무슨 소리야? 저는 아예 그런 기억이 없었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뇌손상으로 해리성 기억상실이 생겼으며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유진 씨가 입원 치료를 하는 동안 사건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당시 경찰은 가해자를 체포했지만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가해자의 혐의가 신상 공개가 가능한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만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가 출소한 뒤 또 다른 보복을 할까 두려웠던 유진 씨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제는 가해자가 피고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신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유진 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신상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명이고요. 두 번째는 신분입니다. 첫 번째 죄명과 관련해서는 살인, 그리고 강간, 강도와 같은 특정 강력 범죄이거나 성폭력 범죄여야 합니다. 두 번째 신분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분이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신분을 의미하는데요. 만약에 수사가 종료가 되고 재판 단계로 넘어가서 피고인 신분이 되게 된다면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한 개인 방송 운영자가 자신의 방송을 통해 돌려차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지금부터 부산 돌려차기 묻지마 폭행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월일생 직업 무직 주거지 주거 부정 18범의 전과 이력까지 밝힌 가해자 이 씨의 신상 공개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이 못하는 일을 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사실 통쾌했어요. 왜냐면 진짜 법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되고 나니까 더 그걸 느끼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 사람의 과거 행태가 어땠었는지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거를 꾸준히 취재해준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아, 사법부보단 낫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개인방송 운영자 이세욱 씨. 각종 사건에 관한 방송을 4년째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보통 그 제보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하루에 100여 통 정도 이메일이 쏟아집니다. 매일매일? 네. 박치 쳤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말씀. 이때가 아마 돌려차기 사건. 이때가 이제 아마 롤스로이스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아 길 가던 20대 여성을 뇌사에 이르게 한 20대 신모 씨가 체포 17시간 만에 풀려나서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 있었죠.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도 이세욱 씨의 개인 방송에서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사고 당시에 한 차례 피해자를 추돌하고 차가 조금 머뭇하다가 더 진행을 했어요. CCTV 확인 결과에는. 그런 것도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까? 저는 CCTV 영상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운전해서 본인이 사고를 냈는데 CCTV를 보고 알아내야 됩니까? 너 그러다 칼 맞으면 어떡하냐? 너도 보복당하면 어떡하냐? 뭐 그런 말들 많이 했죠. 보복 위험에도 이세욱 씨가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피해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피해자가 범행 과정에 대한 모든 것들과 그리고 가해자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여러 거짓 진술과 증언들을 피해자 본인은 듣고 싶었으나 어디에도 이 형사사건 내에서 피해자에게 정보를 열람하거나 공유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가해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유로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판사에게 내 사건의 공판 기록을 열람하게 허락해달라고 했는데 판사는 거절했습니다.
현행법에선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공판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열람 가능 여부는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열람 복사 신청을 했었는데 공소장만 받았었고 그래서 재판부한테 어떤 사유도 듣지 못하고 그때 그 재판부 직원 중에 한 분이 아, 차라리 민사를 신청해서 문서 송부 촉탁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사 소송을 제기한 후에야 볼 수 있었던 사건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 1268장. 유진 씨는 이 씨의 진술 기록에서 성폭행 정황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버튼이나 단추나 지퍼 이런 거는 만지지도 않았어요 라고 하는데 보통은 저는 옷 같은 거 건드리진 않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세한 부위나 이런 위치들을 얘기를 하길래 결국은 DNA 조사를 그런 쪽으로 조금 해달라고 계속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의 바지에 대해서 다시 DNA 감정을 진행한 결과 유진 씨의 바지 안쪽에서 가해자 이 씨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공소장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가해자 이 씨는 항소심인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했던 사건. 유진 씨는 사적 제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뒤늦은 국가의 보호와 대응이 아쉽습니다. 만약에 이 정보를 빨리 받을 수 있었고 빨리 더 공론화를 했으면 도대체 몇 년이 됐을까? 결국 이 사적 제재가 일어나게끔 맞는 것도 국가가 얼마나 세밀하게 이거를 세팅을 안 해놨으면 결국 이런 논란이 수없이 생기는 걸까? 늦은 밤, 이세욱 씨의 개인 방송 사무실. 앞으로 취재할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회의 중입니다. 이세욱 씨는 작년과 올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15건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신상공개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과연 이것이 올바른 행동이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위험성이 있고 충분히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단편적인 시선보다는 왜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해야만 하는가? 왜 저 같은 사람에게 피해자는 찾아가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우려 깊게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피해자는 볼 수 없었던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 기록들. 피해자가 소외되고 제대로 된 처벌과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의는 지연됩니다. 이렇게 무너진 사법 시스템이 결국 사적 제재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먹통이 된 것 같아요. 사건 해결이라든가 또는 사법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무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느끼게 되면서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을 긁어주는 사람들. 이게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시스템이 바뀌거나 전환이 안 되면은 이런 사람들의 우후죽순, 확대는 그거는 뭐 필연인 것 같아요. 사적 복수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하고 싶어해요. 그 열망은 당연하게 생겨요. 그래서 그 열망을 대신 해결해주면서 위로하고 달래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근데 국가는 그런 열망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대신 해결해주는 것조차도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못해주고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지각인 거죠. PD수첩이 만난 피해자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과 제도 틀 안에서 만들어낸 타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기가 느낄 수 있는 무거움을 우리 사법 제도가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이 음지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거를 국민들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감을 하고 막 응원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범죄의 피해를 당하고 나니까 아 진짜 사법부가 안 하고 있는 거구나를 느꼈고 그래서
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국가를 대신하는 기관에서조차 거절을 당하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구나. 나는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대전과 의정부의 교사 사망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최근 발생한 사적 제재 사례들의 공통점은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들이 모두 공적 시스템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이 보호받길 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공적인 사법 절차에서 외면당하고 오히려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결국 사적 제재를 불러온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사적 제재가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고 통쾌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적 제재의 판단이 사회적 약속이 아닌 개인의 자의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과 검증 절차를 믿기 힘들다는 점에서 과연 그것이 진정한 정의의 모습일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당하게 보상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법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 사적 제재가 줄어들고 우리가 국가를 믿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